이전 씨가 또 계속 또 수고하셨는데. 네, 저 계속해서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화로 이제 가족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확인 전화번호 서울의 경우는 783국에 6781번과 783국에 5592번 두 대 전화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 두 대 전화만 대표 전화니까 하시면은 16대 전화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혹시 우리 가족 아닐까 할 때는 지체 없이 전화를 주세요. 네.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전화로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주변에 지금 뭐 계속 네네. 우리 자원봉사라는 여대생들도 밤을 꼬박 새우며 전화를 받고 지금 연결을 해주고 계세요. 꿈을 모르는 부모 형제를 찾습니다. 네, 지금 공결에서 또 하나 두 분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유, 다 늙었구나 이제. 스무 살 떠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전부가. 스무 살 때 떠나셨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신데? 친척인데 이제 한 6춘인가 됐는데요. 6.25 때 인민군 한날 한시에 나왔어요. 산에 올라가 숨어있다가 안 내놓은 보면 다 내쫓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다고요. 8월 초한 날. 이 말이 돼요 이게.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딴 분 또 있어요. 이 사촌 영현이 6.25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중골이 이것도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못 만나고 많아요. 만날 사람이 많아요. 나 혼자서 지금 30년 혼자서 살았어요. 사촌 다 못 만나요. 예. 그동안 우리 어떻게 온 계기도 두 분을 만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을 갖다가 주부에서 자꾸 또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게 되겠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축하합니다. 아이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못 만났구나. 나도 서울 온 지 한 20년 됐어요.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지금 저 말씀 도중에 또 끊어졌습니다만은 지방에 계신 분들 마음이 조급하시겠죠. 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 알려올리겠습니다. 현재 KBS 옆 건물에 공사가 진행 중인 만남의 광장. 이것은 오는 25일부터 벽보를 붙이고 8월 6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보시면은 8월 6일부터는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노래를 한 곡 같이 들으시고서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도록 하시죠. 14,954번 그때만 해도 서울 공결입니다. 공결에서 지금 확인이 있습니다. 제대로 그 영양 섭취가 안 돼가지고 나약해져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수모를 얻었는데 우리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인천에다 갖다 맡기셨지. 그러니까 뭐 잘 몰라요 저도. 그때 제가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첫 돌 지나고선 이제 고아원에 맡겨졌으니까. 지금 찾으시는 분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생을 찾으시는 건데 6.25 때 6.25 수복되고 와서 53년 됐죠. 근데 어떻게 지금 오신 겁니까? 이제 이렇게 그 인천의 그 보육원이 맞고 그래서 연형적으로 비슷해가지고 새벽에 보셨습니까? 예예. 예. 비슷해가지고 이제 저도 확실히 모르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부모 형제 전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그래서 한번 전화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확인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네. 언니는 연락하니까 못 나왔는데. 아
그게 뭐 이렇게 막연하니. 무슨 특징 같은 게 없을까요? 서로 찾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글쎄 고아원에 있을 때 그 앓는 기억 같은 거 안 나요? 그때 저 이 작은 어머니 집에서 이 그 왜 그때 수복되고 우유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다 이게 저 창이 됐다고 그랬는데. 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었대거든요. 그런 걸 갖다 주셨대 수모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엄마 어릴 때랑 몰라요. 지금 공개 홀에 지금 상봉하고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해서 지금 상봉한 자매의 만남입니다. 잠깐만. 두 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사연이 궁금하군요. 격렬한 만남이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만나신 분들. 우리 엄마 나요. 오늘 잠깐만. 자, 어떻게 여기가 동생이고 여기가 네. 언니가 되죠? 네. 몇 년 만에 만나신 겁니까? 언제 그런 거 해수로는 32년인가 3년이지. 헤어질 때 동생은 몇 살이었어? 헤어질 때 동생은 그때 11살인가요? 아니, 너 11살. 나예요? 네. 나는 19살이요. 네. 언니는 몇 살이었어? 그렇게 22살인가 23살인가 됐지. 그것도 두 살 될 거예요. 어디서 헤어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사후퇴 지나갔고요. 용매도에 피가 나올 때요. 그 섬에서 이제 만나가지고서 엄마 진정해. 엄마 진정해. 두 자매가 먼저 인천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헤어진 거예요. 못 만나고서. 엄마. 그러면 저기 막내 고모간의 만남입니다. 고모의 그 저기 막내 이모가 최세화인데 네. 맞지? 아, 네. 네. 그리고 저기 엄마의 외사촌은 저 희창이라고. 네. 그리고 너 어디 와서 사니? 의정부 있어. 아, 혼자 와서 있어? 네. 결혼 안 하고? 아니 지금 학교 졸업하고요. 학교 졸업하고? 네, 직장 어디? 제주도에서 학교 다녔는데요. 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할머니랑 할아버지 만나려면 내가 가든지 그래야 할 텐데 어떻게 가니? 아, 제주도 가려면 뭐 가기 쉬워요 금방.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저희 고모인데요. 네, 6.25 전에 뭐 말로만 이제 이곳으로 나왔다가 6.25 때문에 그랬다는데. 청순이 고모는 어떻게 됐니? 아 몰라요 그때. 그럼 지금 제주도에 네. 계시고 그럼 만나시게 되시겠네요. 네. 제주도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전부 계시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네들은 일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가서 살다가 파리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제주도 오고 보니까 생활이 그냥 넉넉지 못해서 제가 영등포 코리방 쪽에 왔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또 동생이 날 따라온 게 조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6.25가 났어요. 그래서는 이내 그냥 헤어져서 소식을 몰라서 연락을 못한 거지요.
이제 그럼 만나실 수 있게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확인이 되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주 정말. 저기요 저기 네. 오늘 제주 방송 제주 KBS에서 오늘 나온다 그러셨거든요. 무슨 어? 나온다 그랬어? 불러주실 수 없어요? 아, 그건 잘 모르고요. 잠 기다려 보세요. 이제 네. 고모들이 어저께 확인해봤다 그래서 네. 저 제주도에서 다 확인해봤어요. 이제. 나는 오늘 여기 가문을 만날 수 있을 거라 해서 아침에 이제 나온 거예요. 벌써 왔어 그러면? 네. 한 번 기다려 보세요. 몇 살이니노? 22살이에요. 22살? 아니요. 시상을. 네. 제주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저희가. 그동안에 되시면은 같이 여기서 만나시고 안 되시면 나중에 전화로 통화하셔가지고 서로 만나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네. 나는 언니 오빠를 있다고 이제 여기 몇 번 왔잖아요. 여기서는 매 저 바깥에서도 며칠 저녁 잤다고요. 그런데 이제 번호가 맞아서 여기 전화를 하니까 아니래요. 동생이 없다고.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부산을 못 갔거든요. 그 하여튼 와보라고 집에서 자꾸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전화해서 지금 부랴부랴 와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닮았잖아 이렇게. 그런데 난 왜? 동생이 있는 걸 이북에 한 일곱 여덟 살 가서 몰랐거든요. 동생 있는 것도 모르고 봐요. 오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북에 가서 고상도 고상도 삼팔선 넘으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 14살 때 일본 사람 들어갔지 이 남이 고향이 올랐고요. 그러다가 일본 말을 몰라서 못 넘어오고 14살 쯤에 가만히 넘어오는데 찾아가지고요. 찾아가지고 가만히 넘어 찾아가 총소리가 나서 나는 까무쳐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걸어간다고 걸어갔는데 이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가 이번 6일 때 지금 배 타워서 거제도 왔거든요. 와서 행진도 모르고 강경 벼락방 그 우리 아버지가 국위관에 이제 기상한테 나를 줬는데 그 기상에 이북을 데리고 갔어요. 이북을 데리고 가서 또 딴 사람 딴 어머니를 또 정해주고 저 어머니가 여섯 분이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나온 게야. 그래서 고생은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동생이 있다는 거 생활을 안 했거든요. 헤어질 때 생활을 안 했는데 지는 자꾸 언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동생이 있는 거를 몰라고 오빠 한 분이 있는 것도 확실히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언니 키워 탈놓고 아버지 닮았어. 그래서 지는 이제 내가 없을 적에 아버지한테 이제 유언을 아버지가 살아계신 죽은지도 모르고 아버님 성함은 같습니까? 소분이 다? 맞아요. 성함은 내가 고향에 가서 알아봤거든요. 고향도 맞고요. 예, 고향도 맞고 우리 아버지가 날 준 그 자리가 맞는 거라 야가 말하는데 근데 난 동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참하다고 아버님하고 똑 빼셨어요. 네, 아버지하고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헤어졌냐면요. 아버지가 태극기를 이제 교장 밑에 감췄는데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박을 하는지 거기서 그냥 먹을 걸 줘야죠. 내 밑으로 엄마가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이남 땅이 여기서 와서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죽으니까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찾았거든요? 못 사니까 오빠하고 나하고 아버지 언니는 이제 큰 대문집에다가 주대요. 그래 이제 또 큰 대문집에다 주고 이제 강안도로 가서 이제 그 흙탕 파는 데서 먹고 타고 사는 건데 오빠가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어디로 가겠다고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그때 오빠 헤어졌어요. 오빠도 찾아야 돼요. 몰라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지는 오빠 언니 있다고 빙상을 찾았는데 나는 네. 동생 있는 거 보는 거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아 이렇게 서로가 한 번은 닮았다 그러고 한 번은 전 몰라가지고 이 남자를 누워서 굶어 죽지만 나는 누워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남이 와서 죽는 거 만해도 내 고향에 죽는 다행인데 이제 동생도 찾아낼 텐데 괜찮아, 나도 언니, 실감이 안 좋고 이제 우리 언니 틀림없지. 여름 봐봐요. 닮았나 안 닮았나 좀 봐줘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대답 좀 해줘봐요. 닮았으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이 두 분이. 이봐요 봐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8.15가 일제 때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6.25가 우리가 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었어. 나는 인천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은 6.25에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어요. 가면서 이렇게 폭격 맞아가지고 다 근데 그 사람은 상처까지 하신 거예요. 이런 데는 6.25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는 그냥 살았어요. 병원에다 내던지고 가면 또 빽빽 울면 또 병원에다 내던지고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살았어요. 살아서 오지 왜 언니 만났어요. 45년이나 됐는데 아무도 몰라요. 계속 서술을 하시는데 두 분이서 천천히 좀 안정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하여튼 우리 언니예요. 손가락을 깨물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부산에 또 찾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부산 방송국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입니다. 네, 아, 서울에서 지금 여기 방송... 저 찾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서울에서 방송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딸 한부자 씨가 아버지 한대순 씨를 찾는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은 한대순 씨가 나와 계십니다. 한번 확인을 아, 해주시죠. 얼굴 한번 봐주세요. 보이지 않는데. 네. 얼굴. 거기 좀 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부자가. 네. 저 어디서 살았노? 인천 살았어요. 아니 저 옛날에 애 때 어디서 살았어? 애 때요? 평안도에서 살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리지? 네. 신리지? 네. 신리지 살다가? 네. 그 다음에 저와 평양역전에 철도관사 일본집에서 안 살았나? 네. 살았어요. 살았지? 네. 아하. 일본집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빠 몇이고? 네. 오빠 몇이노? 오빠? 네. 오빠가 몇이 있어 네 위로? 큰 오빠 있고 작은 오빠 하나 있고요. 작은 오빠가 몇이? 큰 오빠 하나 있고 작은 오빠 있고요. 아니야, 큰 오빠 둘이지. 큰 오빠요? 어. 오빠 승엽이 승관이. 오빠 둘이요, 오빠 둘. 둘이지. 네. 어. 오빠 둘, 동생 둘이고. 아, 그 맞아. 네. 맞아. 그렇죠. 동생 둘이요. 맞아. 네. 그리고 저도 가서 일본 집에서 살던 거 생각나나? 네. 하고 또 와 그 신이 서 있을 때 말이야. 신이 서 있을 때 말이야. 신도 서 있을 때. 네. 그저 마당에 저 방공을 봤던 거 생각나나? 네, 네. 어. 방공어 있지? 네. 그런데 저 어떻게 너 왔나? 너 엄마랑 다 어떻게 했노? 나오다가 피난 나오다가 혼자서 조금만 게? 예. 나오다가 엄마랑 같이 안 나왔고?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나? 네.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나오셨어요? 아버지 아이고야 난요 저 대동강역 평양대면 대동강이 여기 있습니다. 내 교통부가 국군이 진주하는 때, 난 교통부 소속으로서 대동강역 수송 책임자였습니다. 해주 난 모든 사람을 전부 피난신이고, 우리 저 가족들 말이요 대동강 역장실에 모아놓고 다 눈보라가 치우치운데 우리 형님이랑 저분 모아놓고 하여튼 같이 가자 이랬는데 그 묶여치는 그 피난민 가운데 하나하나 둘 몽땅 해졌어요. 해져가지고 나 혼자 지금 막 최종 열차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사리원선 만나보니 사리원선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난 저거 전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딱 좀 더 봅시다.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제 두 분이서 좀 말씀 부자야. 아버지.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하여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축하. 아버지. 야. 네. 네 지금 어디 있노? 어? 지금 방송국에 있어요. 어? 서울입니다. 서울. 집이 어디야, 집이? 집이 인천이야. 인천. 네. 너 시집 갔나? 예. 네. 너 부산 어디? 시집 가서 아기가. 아, 그런 세상에. 아기 둘 있어요. 그새 어디 가 있었노, 그새? 여기 나와서. 어? 어디가 있었냐고 우리 씨. 저기 서울에 아니 애 때 말이다 애 때. 애 때요 고아원에 있었어요. 아, 저런 세상에 저런 세상에. 알겠다. 제. 자 하루 빨리 만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런 말이야. 네. 야. 네. 나 올라갈게. 네. 올라갈게. 네. 기다리고 있어. 올라오실래요? 전화번호 내가 안다. 네. 전화번호 아까 주고 다는데 네. 내가 올라갈게. 네. 올라갈 때 전화하고 내가 올라갈게. 네. 아니, 그렇게 하고 네. 있어. 네. 아니? 네. 지금 올라오실래요? 가만있어. 집에 가서 나 연락할게. 예. 집에서요? 집에서 너 집에 가서 나 연락할게. 네. 전화번호 아니까 네. 말이야. 기다릴게요. 집에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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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저 광주 방송국 기다리시죠. 아이디가 뭐야? 네. 서울 공개홀입니다. 서울 공개홀에 또 만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니 엄마를 찾아 돌아가서 는지 아냐. 오빠.
자, 이렇게 하자. 아이고, 아이고, 잘하시네요. 남매 간이시군요. 몇년 만에? 35년 만에 만납니다. 아니, 어쩌다가 헤어지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만주서 살다가요. 기부를 했어요. 오빠. 그때 우리 동생 출가했고. 아이고, 나와가지고 아빠. 저희 신랑 따라서 가라고 보냈고. 서로 살 자리를 찾느라고 해목이 된 거자 1년 3개월인 것만 만에 6.25가 터졌어요. 우리 기부하자마자 또 6.25 때문에 또 아 예 그래가지고는 영 저도 참 별짓을 다 했습니다. 찾으려고 예. 근데 영 안 됐다. 그러더니 지난 16일 날 아침 8시 10분에 방송됐다는 건 나는 그 시간이 마침 못 봤어요. 우리 처남이 그걸 보고 만주 봉천에서 헤어진 동생이 노맹찬의 오빠 찾는다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방송국을 쫓아갔습니다. 그날 이 서울로 대구 방송국에서 확인을 한 세 번, 네 번 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예. 세 번, 네 번 확인해도 그때 우리 동생이 어디 나갔던지 없다고만 그래. 번호를 확실히 모르니까. 여기서 없다는 답만 내려와서 이상하다 그러고 어제 제 녹화하는 걸 보고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면시켜서 전화로 TV로 제가 상면하고 오늘 잠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은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어. 자, 이 오빠 잘못이다. 오빠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네, 전쟁의 잘못이다. 애는 감사합니다. 같이 좀 말씀 좀 많이 좀 나누시고요. 네, 너무 좀 흥분 좀 크게 마음대로 좀 가라앉히시고 말이죠. 네. 조카분이신가요? 네. 아드님이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처음 상면인가요? 예, 뭐 얼굴 좀 봐요. 좀 봐주세요. 너 삼촌 봐라. 제 우리 큰 딸인데. 아, 다들 가족들 같이 오셨어요? 우리 큰 딸. 여러분, 여러분들 여보. 같이. 여러. 부인이신가요? 언니야. 지금 그럼. 아유, 언니. 이렇게 하고 샀는지 몰라. 아버지도 헤어지지 말고 살아요. 언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아유 조카를 그렇게 낳으셨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좋을까. 아버지 고맙죠. 아유 우리 아들날 주말 들어서 완전 삼형제 나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철동년 우리 아유 어렸네. 잠깐만요. 중앙홀에서도 만남이 계시군요. 엄마는 혼자 어디든지 엄마 아기 엄마는 아니 오전쯤 어디 갔어? 엄마 돌아가셨지?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구나. 엄마 왜 삼촌은 왜 삼촌이 너 찾아가셨어? 어디 가시는지 도착했다. 아유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오빠가 있었어. 삼촌이 아유 너 참 아유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 엄마 아버지는 아유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바쁜 거 아버지 아유 아버지 저 이것도 목다가 그냥 돌아가셨고 어쩌면 엄마 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아버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빠 아빠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내가 내게도 엄마가 외동증이 있는 걸 왜 몰라. 엄마 아니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지랄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도 많았어. 밤을 새고 보다가 아침 먹고 드림을 보니까 나오다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오빠 오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뭐가 아니고 나는 뭐가. 그럼 너는 진짜 조심 잘 살아야지. 어머니, 어머니, 엄마 아빠 울지 말아. 아빠 울지 마. 고마워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 엄마. 너무나 그냥 서로 친구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냥 집안 형편이 무한 바람. 자, 이거 저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어떤 관계가 되세요? 예, 예, 나하고는 고종 사촌 아니고, 예, 얘는 나하고 예사촌, 얘는 나한테 예사촌 아니 그런데요. 한동네 저기 일상 올 때 그냥 저 집에 피난을 왔는데 집안 형편이 뭐해가지고 사람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얘를 이천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그냥 그 뒤로부터 거기 고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름도 뺏기고 뭐도 뺏기고 그랬더니 또 얘 동생. 네, 희비가 엇갈리는군요. 네, 저렇게 딱또 울음이 터트려질 정도로 기쁜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또 여기 또 제주도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확인하시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부인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죠. 제주 방송 나오셨어요? 네, 제주입니다. 아, 지금 말이죠. 네. 아버님이 나와 계신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시도록 네, 하죠. 자, 확인하시죠. 보시죠. 화면에 지금 나와 계시네, 따님이. 야, 정교야. 네. 너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예. 얼굴이 맞습니까? 마, 저에서 반갑다. 그런데, 어? 네. 저, 너 이제 여기 오라야 돼요. 예? 오겠나? 아니, 근데 저 제주에 계시는 저 아버님, 따님 얼굴 틀림없습니까? 예, 예. 틀림없어요? 아버님, 몇 년 만에 만나셨어요? 글쎄요, 근데. 야, 야. 네. 너 아버지 얼굴 알겠나? 글쎄 좀 어렴풋이 기억은 나네요. 그런 가족 상황. 너 저 오래비 이름 누구냐? 어린 오래비 이름 누구냐? 이름이요? 어. 원교. 또 저 시차 저 이름 알아줘? 여식고. 예, 여식고. 응. 너 저 아까 나와서 대동화전쟁 당시에 방공호에 들어가면서 거치 나올 적이 너 저 꼬마 질 밑에 동생 누구냐? 저 육기꾼가 수혜꾼가 육기 육기 글쎄요. 예, 육기장. 응? 네. 그런데 보니까 틀림없으니까 너 저 빨리 오라. 어머니 막 이 무릎이 아파서 걷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나만 나왔다. 이리 저 밑에 너 동생도 여기 오고 또 저 오빠 저 오래비. 예. 오래비 저 여기 오란 있죠? 예. 그러니까 방송국에 오란 있으니까 여기 뭐 장시간 뭘 할 거 없이 누가 여기로 오라 올 수 있지 오라요. 지금 네, 두 분이 저 만나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저 조치를 해올리겠습니다. 그럼 30... 예, 어떻게 빨리 오겠나 아니구나. 예, 34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내려오도록 하시오. 4년. 지금 2차 대전정에. 네. 이거 봐봐. 너 저... 신너이지? 나이는? 네, 54... 신수이요. 신수는 맞아요. 내가 막. 너... 아, 제주 여러분 박수 좀 주십시오. 네. 네. 고생들 하시면서 이제 아버님 뵙는데 멍멍하신가 봐요. 예, 또 여기서 나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어머니 가도 네. 못하고 그러니까 너가 일차 오라야 돼. 그렇죠. 따님이 여기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나시도록 다시 또 조치를 하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제주에서 말이죠. 이제 13분만 남아있는데 소개를 좀 제주 방송국 말이죠. 미안합니다. 여기 서울에가 워낙 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13분이면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 대구를 먼저 갈까요? 네네,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 나오셨군요. 네, 네네. 오래간만이죠, 대구도. 네, 그런데요, 지금 대구의 721번이신 이규대 씨가 아버님 이정희 씨를 찾으셨거든요. 서울 스튜디오 나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이철정 씨, 유철정 씨. 네. 아, 누구 찾으러 나오셨군요? 네. 네, 여기 지금 막 오셨는데요. 한번 네네. 같이 보시죠, 한번. 누구신가요? 네, 저 기대라고 제가 지금 33살, 저 35살 누군데요? 먹었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아니, 예. 아버님이시거든요. 네가 귀대냐? 예. 예? 귀대입니다. 너 몇 살 먹었니? 35인가 6인가 그래, 그래요. 그 35살. 예. 자기 나이도 잘 모르고. 그래. 그럼 너 얼마나 고생했니? 아버님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너 지금 대구 있어? 예, 대구 있어요. 예. 어디서 어떻게 헤어지시는데 그래요? 여기 저기서 나 헤어졌어요. 싸웠을 때. 저기 예, 저기 너 지금 대구서 뭐 하니? 아버님, 예? 아버님 그건 만나서 예. 나중에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네. 저기 여기 저 아버지가 연희동이시니까 너 이리 올라오너라. 네, 저기 아버지가 가래. 동이... 너를 가래. 네가 올래. 올라갈게요. 예? 예? 내가 올라갈게요. 그래. 그러면은 연희동이 저 342에 324에 원 만나시는 거는 다시 또 전화로 해서 예, 예. 확실하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건 다 되는데. 너 누이 누나 이름 뭐야? 2개월이요. 그래 맞습니다. 네 아드님 찾으셨네요. 이게 일자 후대 때.